운동하는 사람이라면 특히 친숙한 용어, 칼로리. 칼로리라는 용어는 1819년 프랑스의 화학자 니콜라스 클레멍이 증기기관의 열이 얼마나 일로 전환되는지를 연구하면서 열량을 측정할 단위가 필요하였고 물 1kg의 온도를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양이라고 정의하면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1887년 미국의 화학자 에트워터가 펴낸 식품의 잠재적 에너지란 논문에서 물 1kg의 온도를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양을 1kcal라고 정의하면서 식품의 열량은 kcal가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나 일상에서는 흔히 칼로리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시 에트워트는 봄 칼로리미터라는 열량계를 이용하여 500가지 이상의 식품을 완전히 연소시키고 이때 발생한 열량을 각 식품의 영양소 추정치를 근거로 분석하여 미농업국에 보고하였습니다. 이때부터 현대의 분석치와는 조금 다르지만 단백질과 탄수화물은 4칼로리, 지방은 9칼로리라는 공식이 자리잡게 됩니다. 그럼 칼로리에 대해서 혹시 놓치고 있을 수도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고단백질 섭취로 인한 고칼로리 식단이 체지방 증가로 이어질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단백질 섭취에 신경 쓰는 운동인들 중에 혹시 운동량에 비해 단백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체지방으로 전환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단백질도 체지방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국제 스포츠 영양 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실험은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대조군은 체중 1kg당 1.8g의 단백질을 섭취하게 하고 실험군은 체중 1kg당 4.4g의 단백질을 섭취하게 하여 대조군에 비해 단백질을 약 2.4배 더 섭취하게 만들었습니다. 즉, 실험군에게 순수하게 단백질로만 하루에 800칼로리를 더 섭취하게 만든 것입니다. 8주 후 두 그룹의 체중과 체지방 변화를 비교한 결과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연구진들은 하루 권장 섭취량의 5.5배에 달하는 단백질을 섭취하여 칼로리 증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제로 체지방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생화학적인 측면에서 지방이 체지방으로 전환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며 탄수화물이 체지방으로 전환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백질이 체지방으로 전환되는 것은 훨씬 복잡한 생화학적 단계를 거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단백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 같은데 혹시 체지방으로 전환되지는 않을까 하는 흔히 가지는 두려움과 달리 실제적으로는 단백질이 체지방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둘째, 라벨에 표시된 칼로리가 실제 칼로리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식단의 칼로리를 계산할 때 라벨에 표시된 수치를 참조할 수밖에 없지만 라벨에 표시된 칼로리는 실제 측정치의 20%의 허용오차가 법적으로도 인정됩니다. 즉, 라벨에 400칼로리라고 표시되어 있어도 실제는 500칼로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과자, 아이스크림 등 스낵류를 조사하였는데 실제 칼로리가 라벨 표시량보다 8% 높았습니다. 셋째, 우리 신체는 식품의 칼로리를 다 흡수하지 못합니다. 칼로리를 측정할 때 열량계라는 기계를 이용하여 식품을 완전히 연소시키는 것과 달리 우리 신체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식품을 완전히 소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결과 신체는 식품에 함유된 칼로리의 대략 90% 정도만 흡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덜란드 연구를 보면 총 89.4%를 흡수하였는데 지방에서 92.5%, 단백질 86.9%, 탄수화물 87.3%였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남성은 약 91.8%를 흡수하는 데 반해 여성은 그보다 적은 약 88%만 흡수하였습니다. 넷째, 칼로리 흡수량은 일정하지 않고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근의 여러 연구에 의하면 칼로리 흡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장내 미생물 환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장에 존재하는 수십조 개의 미생물 중에서 특정 종류가 흡수율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실험에서 마른 사람의 장에서 미생물을 채취하여 뚱뚱한 사람의 장에 집어넣었더니 체중 감소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은 식품의 종류에 따라 흡수량은 달라집니다. 특정 식품은 특히 소화가 어렵습니다. 가령 아몬드의 경우 약 30g에 168칼로리지만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약 77%인 129칼로리만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시넛과 피스타치오, 호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단단하게 결합된 세포구조가 소화요소와 미생물 등 소화기능에 저항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렌틸, 만두 같은 콩류도 소화가 어렵기 때문에 칼로리 흡수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조리법에 따라 흡수량은 달라집니다.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익힌 고구마를 먹인 쥐는 체중이 늘어났지만 생고구마를 먹인 쥐는 체중이 줄었습니다. 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익힌 고기를 먹인 쥐는 체중이 1g 줄었지만 생고기를 먹인 쥐는 체중이 2g 줄었습니다. 빵의 경우에는 냉동했다가 해동하여 섭취하는 경우 더 적은 칼로리를 흡수합니다. 냉동밥이나 냉동파스타도 마찬가지로 더 적은 칼로리를 흡수합니다. 이렇게 식힌 후 재가열하여 섭취하게 되면 소화에 저항하는 소위 저항성 전분의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